반갑습니다. 굿모닝을 만나 너무 행복한 액션 스타 그룹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강다영 인사드립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진짜 결혼을 안 하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친구 소개로 세상이 무서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홀 어머니의 외아들 그리고 아들 외치는 우리 시어머니셨는데요. 딸만 둘에다가 첫째 딸이 심장에 안 좋게 태어났어요. 그러니 아들을 바랬는데 또 애가 아프니 얼마나 소박을 마실까 어쩔까 그런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 딸을 살리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망가졌어요. 진짜 남편 돈을 안 쓰려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살만 하니까 제가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 친구가 좋은 게 있으니까 가보자. 근데 여러분도 처음부터 왔어요? 안 왔죠? 저도 역시 1년 동안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만 더 하면 올 건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가 어디야? 그랬더니 부천 송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다단계가 엄청 난리였어요. 그런데 송내 사무실에를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 너무 평범한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송내의 전지현 대표님께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에 제품이사라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이 가정이 화목해야 된대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대요. 나를 사랑해야만이 온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한다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정말 소방받지 않으려고 우리 딸 살리려고 죽어라고 일만 했다가 결국은 내가 병이 나니까 찾아와서 만난 곳이 굿모닝 월드. 그러더니 마지막에 언제 제품 설명을 하나?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는 우리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드는 세포의 원료다. 눈이 번쩍 띄었어요. 저도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정말 건강이라는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만 14년을 다녔습니다. 건강회사에. 그러다가 그래도 여자라면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던 중 친구 소개로 굿모닝 월드에 왔더니 너무 가족 분위기고 너무 좋아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임산부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언제든지 임산부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결단을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공장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분 이천용 대표사님께서 교육을 하시는데 꿈이 없는 자는 사망자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그냥 집에 가정주부로 그렇게 살기를 바랬는데 정말 어려운 딸만 둘에다가 또 아픈 애를 낳지. 그러니까 그럴 상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쯤 가니까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이 요즘에 세상이
내 것만 갖기도 어려운데 내가 한 것도 내 거, 네가 한 것도 내 거, 네가 한 것도 내 거, 모든 사람 한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굿모닝 월드 이곳.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면은 바로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좋은 말 들으면 누구든지 열심히 하죠. 그런데 마냥 잘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좀 포기를 했듯 싶으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저는 참고로 집에서 속내까지 1시간 반 걸립니다. 이제 차 타고 차 두 번 타고 오는데, 그러면 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 전화가 와요. 나 밑에 있어. 어느 때는 정말 싫었어요. 아유 신경질 나와 그런 말도 했는데, 1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시스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꿈 정리를 하죠. 근데 저 그때는 꿈 정리를 할 때는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습니다. 정말 좋은 집, 좋은 차, 뭐 크루즈 여행 그런 것도 스폰서님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다 이렇게 해다가 본사를 와보니까 대표이사님 차 아우디, 그 차에 이쁜 모습으로 사진도 착하니 찍어서 거기에다 붙였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내 차가 될 거야 하고, 우리가 배운 것이 나 되고 싶어가 아니라 반드시 나는 해낼 거야.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꿈 정리한 것을 지금 보면 그래도 슬로슘이 나오고, 그것만 보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럴 때도 있었네, 이럴 때도 있었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굿모닝 월드라는 곳이 정말 어려울 때 만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우고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다 보니까 너나 나나 막 다 알렸어요. 야, 그 좋은 게 왜 병원에는 없냐? 어디는 없냐? 텔레비는 안 나오냐? 그런 말 많이들 들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는 입이 딱 막혔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팅, 스폰서님이 가자고 해놓은 곳은 다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배우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내가 제일 귀해요.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굿모닝 가족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지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 자식, 남편, 부모 다 소용없습니다. 굿모닝 월드 하면서 지금도 아마 내가 이 실추, 귀한 실추를 하면서도 안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요 밥을 딱 먹으면 우리 총대표님부터 실추고 먹을 걸 쫙 놔요. 우리 같이 먹자.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우리가 굿모닝을 하면 건강이 최고니까 먹어야지. 내가 안 먹고 아프면 민폐잖아요. 굿모닝 월드에 창피하잖아요. 최고의 제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고객들한테도 내가 아파, 아이고 죽겠다 정말 죽어요. 저는 시켜요. 만약에 강다영, 너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최고다, 그런 식으로 고객들한테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푹 숨이 죽었다가도 강다영만 만나면 행복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제품을 만났는데 나부터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굿모닝에 오기 전에는 정말 아팠고 안 좋은 일이 하나 둘 셋 꼽을 수가 없었어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지현 대표님은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우리 지2의 엄마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전지현 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도 서 있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강다영은 시집도 잘 갈 거야, 좋은 남자 만날 거야, 그런데 꿈이 다 사르륵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들아들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딸이 33살이에요 그 아픈 딸이. 엄마가 무식하기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심장에 안 좋은 사람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건강에 조금은 배웠다고. 정말 돌팔이 의사예요, 돌팔이 의사. 누군가 아프면은 자기가 배우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너 미쳤어, 미쳤어. 왜 애를 약을 안 먹여? 그래서도 약을 먹으면 얘는 죽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심장약을 오래 먹으면 이런데 툭 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피가 지혈이 안 돼도 죽습니다. 저는 굿모닝에 와서도 배웠지만 먼저 회사에서도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약을 안 먹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 먹인 게 아니라 수술을 2차 수술까지 했습니다. 정말 1,000명에 한 명꼴로 진짜 제가 죽기 살기로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독하네, 엄마는 용감하네, 그렇게 못할 것 같았어요. 지금 다시 해라면 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을 보면 누가 딸한테 뭐라고 하면 막 쫓아가서 죽이고 싶어요. 그 정도로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안 귀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딸은 내가 얻고 들고 진짜 남들이 뭐라고 해건 쫓겨나지 않으려고 죽으라고 세브란스 병원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사의 오진, 나라의 도움으로 살려냈습니다. 1,000명에 한 명꼴로.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 이름은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사 만났죠?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 따라서 시키는 대로 미팅, 출근 열심히 하고, 저는 1시간 반이 걸려도 오라면 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누가 오지 말랄까 봐 겁나요. 정말 눈이 많이 쌓여도 저는 그냥 잊어버려요. 당연히 가는 곳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좋은 회사가 있잖아요. 누가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건강 챙기고 내 입에 털어넣기만 하면 돼요. 고객들 만약에 안 먹어, 아픈 사람이 막 투정 부려,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라면 어쨌을까? 아픈 사람은 당연해요, 투정 부리는 것이.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면은 다 덮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뭐라고 해도 힘을 주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좋아질 수 있어. 왜냐면은 실큐가 있으니까. 실큐원 또 새로 나온 거 있죠? 요즘에 코로나, 어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이 코로나 때문에 실큐원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내 입에 털어놓지 않으면 남들한테도 권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우리 굿모닝 월드 회사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